6번 거죠. 150페이지에 그 6번 해제 효과, 그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꼭 나온다. 그지? 그거. 근데 이거 그 540, 넷박스 548조 보면 계약 당사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각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 그게 중요하다. 뭐,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게 이제 그 가로 1번 해제의 소급표인데, 뭐? 해제의 소급표인데, 그거는 뭐, 물권적, 채권적 별 신경 쓸 필요 없고,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았냐면, 을에게 팔았다, 예?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을 앞으로 등기했단 말이지? 그러면 등기하고 난 뒤에, 계약이, 취소, 해제가 되었을 때, 등기는 언제 복귀하냐면, 즉시. 그러면 원래 해제는 어디에만 쓰는 거냐면, 계약에만 쓰는 건데, 등기는 물권이라고 그러거든. 그 물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게 이제 물권적 효과설, 판례. 우리 판례. 근데, 요 등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게 무슨 적? 채권적 효과설인데, 그 신경 필요 없고, 그럼 우리 판례는 아까 있죠. 뭐가 되고 난 뒤에 빨리 등기되고 난 뒤에 해제가 됐다.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그지? 그럼 어쨌든 요거는 판례는 무조건 상대방은 즉시 복귀하고, 그럼 갑은 소유권에 기초해서 말소 또는 이전 등기. 그지? 근데 어쨌든 상대방은 즉시 복귀하는데 이미 병한테 가가 있다. 병까지 가가지고 등기되어 있는 거, 병한테 가가 있는 상태에서 요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단 말이지. 뭐가 됐다? 해제가 됐다. 그지? 그러면 요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그러면 이거는 갑이 권리자잖아요. 그러면 을은 권리자, 무권리자? 무권리자. 그럼 병도 복귀해야 정상이기도, 원래. 누구도 복귀하고. 을이 복귀하면은 누구도 복귀, 병도 복귀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까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제3자한테 간 경우는 제3자는 복귀하지 않고 그대로 마다 유효. 그걸 무슨 자 보호? 제3자 보호. 그걸 무슨 안전? 그래 안전. 근데 복귀하지 않은 제3자를 요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하는데,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보호받는 제3자, 여기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뭐냐면 물권유. 무슨 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무슨 유? 물권유. 그지? 그럼 요거는 뭐된 사람? 등기된 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임차권자.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뭐 요거 중요하다.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이거 됐습니까? 무슨 유? 물건유. 그래서 요 물권유도 또 다시 두 부류로 나눈다. 갑이 이제 지금 누구한테 와가지고 있노? 병한테 와가 있죠, 이게. 근데 이 물권유인데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 갑이 을에게 뭐 하기 전에, 해제하기 전에 이미 물권유를 취득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근데 갑이 을에게 해제는 말로 하잖아요. 의사표시로 하잖아, 그지?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했다. 아직 뭐, 말소 등기 안된 상태에서 해제한 사실을 뭐 하고, 모르고 물권유를 취득한 제3자는 뭐, 선의의 물권유. 다시, 물권유 다시 몇 부류로 나눈다? 두 부류.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권유는 뭐? 선의의 물권유는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꼭 기억한다, 요거. 요거 기억하면 된다, 요거. 근데, 만약에, 요 물권유를 뭐라고 하냐, 요 물권유라고도 그러고, 이해관계를 맺은, 뭐를 맺은?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 이렇게 하는데,
요 사람은 뭐 받는다? 어쨌든 요 사람은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요걸 용어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 다른 말로 한번 해봐라 이제. 소급여가 미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원상의 보호 의무가 없다. 원상의 보호 의무가 없다. 다른 말로 당사자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당사자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말로 요 제3자가 자신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건 한마디로 이것 전부 다 같은 말이다. 뭐 받는다? 보호 받는다고. 잘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그지 그 제3자에서 반가로 1번 해제에서 보호 받는 제3자는 해제 의사 표시 이전에 요 해제 의사 표시 이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그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와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하는데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 물권유 구체적으로 하면은 근데 해제 이선 후 말소 등기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뭐 선의의 물권유 뭐의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그지 그래서 해제 소급에서 보호받는 제3자의 권리는 다음 같다. 있기 전에 법률효과를 기초로 물권 취득한 자는 제3자로서 여기서 제3자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물권유 간단하게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항력권을 입자권을 취득한 자는 뭐 받고? 보호받고 그 다음에 3번 목적물 무슨 물? 목적물 가압류 채권자는 제3자에 포함되지만 그건 뭐 채권 동그라미 무슨 건? 채권 가압류권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채권을 압류한 제3자는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치 오케이 잘하네. 그 다음에 의사표시 무효 취소 해제 보호받는 제3자는 물권과 대항력권을 갖춘 채권이지만 해제에서는 물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과 목적물 자체에 대한 가압류권만을 보호받는다. 그래서 따라서 채권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자, 채권 양수인, 다시 뭐, 채권 양수인은 보호받는 제3자 이다 아니다? 아니다. 보호받는 제3자 아니다 하는 말은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뭐, 제3자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그거 잘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 기억해야 된다, 요거. 근데 여러분과 뭐, 보호받지 못하는 제3자, 못하는 제3자는 요 일명 채권유인데, 일명 무슨유? 채권유인데, 요거 뭐, 채권을 양수한 자, 그대로 논다. 아까 뭐 채권을 뭐한 자? 양수한 자. 그 다음 뭐 대항력 없는 임차권자. 그 다음에 뭐 미등기 매수인은 채권자지. 그 다음 뭐 요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꼭 나온다. 요거 요 네 개는 채권유고 여기서 또 잘 내는 건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거 잘 내는데 요거 토지 매매 계약 후 됐습니까?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자 또는 신축한 건물을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 요 지금 때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게. 무슨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다? 토지 매매. 그럼 그 해제에 의해서 보호받는 제3자가 되려면은 아까 뭐 당사자로부터 물권유를 취득한 무슨 자라야? 제3자지. 근데 요 토지 매매 계약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자 또는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자는 이 해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건물은 무슨 또니까? 별도니까. 뭐가 해제가 됐는데? 토지. 그래서 요거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즘 굉장히 잘 출제한다, 요거. 꼭 기억한다.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요 사람은 확실한 채권유고. 요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지? 무슨 회복? 원상회복. 자, 그 원상회복은 뭐를 묻지 않고? 그 받은 이익에 무슨 뭐, 아니, 근데 거기서 그죠? 둘째 줄 맨 끝에 원상회복에서 둘째 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뭐를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현존 이익 묻지 않고 급부 전부를 상대방이 반환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자, 요거 뭐 기억해야 되냐면은 쭉쭉쭉 나가면 저거 무조건 나가면 되는데 자, 요거 잘 봐라.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자, 계약금 중도금 줬는데 잔금을 누가 안 주더라? 빨리. 매수인이 안 주더라. 그래서 자, 잔금 날짜가 됐는데 매수인이 잔금 안 주더라. 그럼 잔금 날짜부터는 무슨 이행이고? 동시행이지. 그래서 매도인이 등기 서류 제공, 즉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금을 안 주더라? 잔금을 안 주더라 말이지. 되겠습니까? 무슨 증명을 보냈다? 내용. 그걸 무슨 제공이라는 말씀으로? 이행 제공. 근데 잔금을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했냐면 매도인이 해제했다 말이. 누가 해제했다? 매도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했다? 해제했다 말이지. 해제했다. 그러면 무슨 회복 의무가 있다? 원상 회복 의무 있잖아. 그지? 무슨 의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뭐 돌려줘야 되노?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그래서 원상회복은 뭐를 불문? 빨리.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불문. 무조건 뭐 누가 잘못했음에도 빨리.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꼭 기억.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꼭 기억한다. 얘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반가로 이번 해제권 행사 상대방은 물론이고 해제한 자도 원상회복. 아까 뭐를 불문? 선악불문, 과실불문, 잘못. 무조건 뭐 누가 잘못했건 간에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심지어는 여기서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채무 이행으로 토지 건물이 급부는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물건을 상대방이 반환 업물상한을 원칙. 원칙 무슨 상한? 업물상한 담폐정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업물상한이 원칙인데 훼손돼가지고 업물상한이 불가능하면 예외 무슨 상한? 가격상한. 다시 원칙 무슨 상한? 업물상한. 업물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상한. 그러면 금전이 급부된 경우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이때 이자는 여러분 돈 받았다 무조건 이자가 발생한다. 이자는 과실, 법정 과실 반환, 수취한 과실을 반환. 무슨 이득?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자, 아까 무슨 회복?
원상이 뭐를 불문? 선악 불문, 과실 불문, 잘못 불문. 누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잔금 안 줘가지고 매도인이 해지하는 경우는 매도인이 돌려줄 때 계약금, 중도매도 뭐까지 붙여서 이자까지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그게 4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께? 함께. 이걸 양립주의.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 다음에 여러분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샀다마니 좋아가지고 누가 임차인이 자기가 매수인으로 치고 샀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가지고 다시 소유권이 매도인 임대인에게 복귀하면은 매수인을 소멸한 임차권은 뭐한다? 부활하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쌍방이 원상회복 업무와 손해배상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는 무슨 이행관계 있다?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쭉 읽었죠? 지금 몇 개고 이거 몇 개? 그냥 이렇거든. 여러분은 막 그냥 읽잖아요. 읽으면 안 돼요.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거든. 외워야 된다. 1. 뭐고? 지금 우리 한 건 뭐 했노? 지금 이 제목이 뭐고? 해제의 효과지. 효과. 1. 무슨 효? 소급효. 무슨 자? 제3자 보호.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복귀.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뭐하고? 복귀하고. 근데 제3자한테 갔다. 제3자는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무슨 유? 물권유, 아까. 무슨 유? 물권유. 물권유는 다시 몇 개? 두 개. 됐습니까? 해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해제 후 말소 등기 전에 물권유는 뭐의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는 뭐 받는다? 보호받는다. 소급효과 미치지 않는다. 무슨 회복 의무 없다? 원상 회복 의무 없다. 그치? 두 번째,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무슨 회복? 원상 회복. 뭐를 불문? 선악 불문, 과실 불문, 잘못 불문. 돈 돌려주는 경우는 무조건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그럼 아까 얘, 누가 잘못했음에도, 매수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그 다음에 원칙 원물 상한인데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가격 또 무슨 당시의 가격? 해제 당시의 가격. 됐습니까? 예. 그럼 원물 상한이 불가능하면 무슨 상한? 가격 상한. 그럼 돈 돌려줄 때는 받은 날로부터 뭐를 붙여서? 이자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상회복과 해제와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거 양립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이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그지? 실례 이건 우리 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밖에 없잖아, 그지? 무슨 이익? 이행이익, 그지? 요거. 그 다음 네 번째, 소멸한 권리는 부활. 소멸한 권리는 뭐? 부활. 그 다음 다섯 번째, 해제 효과와 무슨 이행? 동시.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요거를 풀어가지고 말로 쭉 한다고. 그럼 그 중에 틀린 것 해가지고 한 개 살짝 바꿔놓는다고. 그래서 아까 요, 잘 낸다, 이게. 요거는 혼자 따로 낼 수도 있고, 요렇게 연결해서 낼 수도 있다, 이게.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걸 이제 기억해야지. 저번에 할 때도 하고, 그지? 꼭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제권의 소멸 간다, 이게. 무슨 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인데, 여러분 해제권의 소멸은 잘 봐라. 요 뒷부분은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뒷부분. 해제는 요 나왔다. 뒷부분. 여러분 아까 꼭 기억해야 된다. 아까 매수인이 무슨 금을 안 줘가지고 잔금을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 매도인. 어떻게 하냐면 아까 돌려주는데 뭐 붙여서 이 무슨 또로 별도로 거기 고. 그럼 손해배상 얼마야? 그냥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만 하고 있지 뭐 계약금 2배, 계약금 3배, 계약금 50% 이런 거 없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지금 무슨 하는 자 있습니까? 자, 해제권의 소멸은 잘 봐라. 자,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데 합격하자. 합격하려면 조금 용 써야 된다. 용을 써야 된다. 용을 무슨 금? 조금 써야 된다. 여러분 그죠? 제가 다리 숏다리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키는 왜 작냐? 다리가 원래 이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한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엄청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냥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키가 안 크더라. 이게 초등학교 때는 팍 뒤에서 우리 70명 중에서 항상 이게 초등학교 키 그대로. 근데 이제 달리기는 개주는 잘한다고. 왜? 해보니까 개주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단기간 100m 이런 개주는 다른 사람보다 용을 조금만 더 쓰면 개주 잘할 수 있다. 다른 사람보다 용을 무슨 건? 조금 더 쓰면은 이기고, 용을 조금 덜 쓰면 치고 이렇다. 개주는 해보니까. 용을 무슨 건? 조금 더 쓰.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그치? 지금 다 이제 공부를 한 6개월 내지 8개월 했다, 10개월 했다. 그러면은 한 55점 정도는 와가 있거든. 그럼 60점 받으려면 뭐를 조금 써야? 용을 조금 써야 된다, 용을. 누구하고 다르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근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했다 그러면 55점. 용을 좀 썼다 몇 점? 63점.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한, 용을 쓰는 게 뭐냐면은 내가 부지런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자꾸만 하기 싫을 때 조금 해야 된다. 뭐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왜?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거든. 시험은 꼭 합격하고 싶은데 하기가 싫대. 예. 진짜 죽을 것 같거든. 뭐 때문에 그렇다? 스트레스. 그럴 때는 조금만 하면 된다. 많이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진짜 하기가 싫거든. 요즘 특히 이제 5월, 6월 오니까 더 하기. 7월 되면 더 하기 싫거든. 뭐 이제 불안한데. 그게 뭐까지 엄습하냐면 불안이 엄습하니까 더 하기 싫다고. 불안하면 더 해야 되는데 머리는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게 몸이 말도 안 듣고 그냥 노골하게 막 누웠다 하면 잠만 오. 어? 그러다가 술 한 잔 먹었다 그러면 이틀 날라가 부는 거고 막.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금방 가고 이게. 선생님 해봤어? 해봤잖아요. 하니까 그러지. 다 학교 다닐 때도 해보고. 응?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시간도 빨리 가고. 꼭 합격한 데는 인식은 있으면서 몸이 말을 안 듣는데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니까 그지? 그러다가 뭐 술 한 잔 그냥 먹었다 그러면 한 이틀 동안 또 이제 몸이 고단하니까 되게 스트레스는 없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몸이 그냥 말을 안 듣고 그냥 죽은 오징어처럼 가만히 그냥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제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쳤으면 좋겠다 그러면 시험 떨어진다 이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다음 날부터 뭐 하루에 3점씩 까지는 거지 뭐.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러면 하루에 몇 점씩 까진다? 3점씩 막 계속 까지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일수록 항상 내가 아 조금 그럴 때는 내가 늘 하던 거에 조금만 하면 된다.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을 때 내가 평소에 하던 절반이나 3분의 1만 하는 거지 오늘. 그것만 해도 많이 하는. 왜냐면 다른 사람은 아예 손을 못 댄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진짜.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공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대. 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거든.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막.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막 까짓거 한 잔 먹어보면 이제 막 한 3일 날아가 3일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가만히 죽은 것처럼 꼭 이게 뭐야, 쥐약 먹은 것처럼 가만히. 하고 이제 제정신 돌아오려면 또 스트레스 또 팍팍 받고. 그러니까 술 먹고 나면 한 3일 동안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없어. 뭐, 걱정도 없고. 그건 또 3일 지나면은, 그럼 3일 지나면,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있잖아요. 3일 지나면 또 술을 엄청나게 안 먹은 것처럼 3일 지나고 나면 또 막 먹고 싶거든. 그러면 이제 막 술 건수 찾는다고. 그러다 그게 이제 반복 삶에 그럴 때일수록 항상 해야 될 거.
저도 마찬가지면 어떤 데 하기 싫거든. 뭐 문제 만들고 이러면 하기 싫거든. 그러면 보통 때 한 하루에 10개 만들어서 오늘 딱 3개만. 3개는 금방 하거든. 그럼 3개만 해도 오늘 했잖아요. 그게 꾸준히 해야 되니까, 꾸준히. 그게 중요하다. 사람 똑같다. 자, 시험 안 치면 얼마 좋겠습니까? 그지? 무슨권의 소멸, 해제권의 소멸인데, 해제권자가 상대방에게 됐습니까? 해제 전에. 뭐 전에? 해제 전에.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다. 뭐 전에? 해제 전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해버리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고, 두 번째 형성권. 형성권 제척기간 몇 년? 10년. 그 다음 세 번째 포기. 무슨 기? 포기. 특히 여러 명이 있을 때 1인이 포기했다. 다른 사람 해제 못한다. 오. 1인이 포기했다. 다른 사람 해제 못한다. 오. 왜? 소멸은 쉽게. 한 사람이 포기해갖고 소멸하면 다른 사람도 뭐한다? 소멸. 꼭 보고. 그 다음 네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권자가 있고? 해제권자가 있고 무슨 방이 있는데? 상대방이 있는데 해제 상대방이 최고했더니 해제권자의 확답을 요거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다. 요건 뭐?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이게 도달주의다. 여러분 최고에 대한 확답, 발신주의 세 개 있잖아요. 무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것만 발신주의고 요거는 해제권자의 확답은 이거는 뭐다? 도달주의다. 이거 조심한다. 요거. 그다음 다섯 번째 해제권자가 있고 미치겠죠? 예. 막 하품도 하고 이러면. 그죠? 시험만 치면 좋잖아요. 시험 치야 되니까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해제권자가 있고 상대방인데 해제권자의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고의과실로 멸실. 목적물을 멸실, 훼손. 개조. 변형이 있었다, 해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다섯 개 딱, 그게 지금 있다. 되겠습니까? 예. 몇 개? 다섯 개. 그지? 하고, 그 다음에 해지인데, 해지. 무슨 지? 해지. 그지? 여러분, 오늘 그 지금 한 것만 잘해도 10점이다, 지금. 아까 뭐, 위험부담, 제3자, 해제해지. 해제해지에서 두 개. 그 다음에 해지, 해진대, 그지? 해지는 유효. 장래에 향하여 효력 발생을 저희. 장래에 향하여 비소급표. 그 계속적 계약. 하면 무슨지? 해지지, 그지? 해진대. 그러면 무슨지? 해진대. 여러분 계속적 계약 임대차 2년 살다가 이사 온다 뭐? 해지. 회사 5년간 고용계약 뭐? 해지. 지참보다 지. 대리인으로 2년간 있다가 그만뒀다 위임계약 뭐? 해지. 네. 요 계속적 계약이라 하더라도 자 요거 뭐 이행에 뭐 전에는 착수 전에는 해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래서 계속적 계약은 원칙은 해지지만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거기에 있냐면 8번에 가로 2번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도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불량이 있으면 무슨 제 해제. 그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죠?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거는 뭐 해지지. 이때까지 2년간 살은 건 유효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내가 이사 가려고 계약 체결했다. 누구하고? 임대인하고. 근데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소유자가 자기가 이사 갈 집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계속 비워주지 않고 있더란 말이지. 그럼 임차인이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누가 안 비워줘가지고? 임대인. 그래서 다시 그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집을 구한다. 이게 그런 경우는 무슨 죄?
해제. 그걸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그거 하고 3번 짱 중요. 가로 3번. 가로 3번은 또 어떤 거냐면, 자, 가로 3번은 여러분 보죠. 자, 요 갑집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고,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인데, 자, 월세가 10만원입니다. 자, 근데 3개월 연체했으면, 자, 2개월 연체하면 위반이잖아요. 주택, 일반이나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그지? 자, 2기 연체했단 말이지. 그럼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참았다. 몇 개월까지? 근데도 줄 생각을 안 하더라. 이 안 되겠다. 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뭐, 해지. 임대차 계약을 뭐, 해지 하면 임대차는 이제 뭐하노? 소멸하지. 해도 요 밀려있는 차임 얼마? 30만원. 3개월 거 30만원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를 기본적 법률관계라고 한다, 이게. 무슨 적? 기본적 법률관계가 뭐하여도 빨리 소멸하여도 해지하면은 임대차 관계는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밀려있는 차임 이걸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는 보되지 않은 한 이행되지 않는 한 이행되지 않는 한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요거 잘 낸다 꼭 해지로 기본적 법률관계가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끊고 해지가 있기 전에 계속적 채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채무 아까 좀 밀려있는 차임 얼마 요에서 얼마 30만원은 그게 뭐되지 않은 한 이행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굉장히.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이 내용을 모르고 느낌 가지고 하는 사람, 기본적 법률 관계가 소멸하면, 이 시험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기본적 법률 관계가 소멸하면 이미 발생한 개개의 채무도 함께 소멸한다 하면 OX, X. 기본적 법률 관계가 이미 발생한 채무가 뭐 되지 않고 있다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요거는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밀려있는 차임 얼마? 30만 원을 뭐라 그런다? 이미 발생한 계획의 채무다. 이렇게 한다. 용어 기억해야 된다. 그지? 그런 거. 그럼 해지와 마찬가지로 해지와 함께 잘못이 있는 경우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이제 매매로 갑니다. 뭐로 갑니까? 매매. 그지? 자, 매매로 가는데. 자, 매매에서는 여러분 뜻. 그 다음에 됐습니까? 매매는 떡. 그 다음에 예약. 그 다음에 계약금. 그 다음에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다섯 번째 환매와 재매매약. 여러분 여기서 꼭 시험 문제 내는 거는 어느 거고?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 다음에 뭐, 계약금, 매매에서는 두 개 볼 건 쥐고 있으면 된다. 몇 개? 두 개. 나머지 이제 부수적이고,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매매는 뭐고 뜻? 매매? 계약. 계약이니까 끝에 뭐부터야? 약정, 그지? 그걸 가지고 낸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 스승립한다. 하면 OX, X. 지급함으로써가 아니고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그치.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지? 자, 그럼 매매는, 매도인은 뭐 이전하고?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이지. 그지? 그럼 여기 핵심 단어 찾아라. 약정 또 핵심 단어 찾아라. 재산권 꼭 기억한다. 여러분 재산권은 여러분 소유권이 대표적인 재산권이지 소유권 말고 재산권 또 대라.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거는 전부 다 재산권이지.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OX. O 꼭 기억한다. 조심해야 된다. 물건 주고 돈 받는 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소유권일 뿐이지 꼭 소유권만 매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요 재산권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그럼 요거는 뭐, 핵심 단어 찾아라.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금. 보이는 거야, 임마. 금이잖아, 금. 대금. 금이라는 말이 붙으면 반드시 돈이라 해야 된다. 금.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금전이라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재산권으로 하면은, 다른 재산권으로 하면 이건 교환. 됐습니까? 예. 무상으로 하면은 돈 안 주고 금전이 없고 무상으로 하면 이건 뭐 정형. 그러면 금자 붙은 거 어떤 게 있노? 전세금. 전세금도 돈이라 해야 된다, 현금. 돈. 근데 전세금은 원칙은 뭐 줘야 된다? 돈 줘야 되는데, 돈 대신에 돈 받을 거, 내가 다른 채권,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거 있다. 그 채권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원칙은 뭐, 금. 돈 줘야 된다, 돈. 돈 줘야 된다고. 근데 돈 대신에 거기는 판례가, 그래서 그거 잘 나온다고.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하면 OX, X, 기존 채권, 돈 받을, 소유자한테 돈 받을 걸 뭐,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전세금도 뭐 줘야 정상? 돈, 와, 금, 그렇지.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차임이거든. 임대차는 금이 안 붙었잖아요. 그럼 차임은 뭐고? 차임은 돈 안, 금 안 붙었잖아요. 금 안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금전 기타 유가물.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다. 금전 기타 무슨 물? 유가물. 다시 뭐? 금전 기타 유가물. 가치 있는 거. 반드시 돈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돈이 아니라도 되노? 거기는. 금이라는 말이 안 붙었잖아요. 그래서 차임은 금,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OX, X. 금전 기타 뭐? 유가물. 여기는 반드시 금전이에요. 공부할 때 그런 것도 고민도 좀 하고 이래야지. 그냥 하기야 뭐 외우는 것도 아니었는데 고민하게 할 게 뭐가 있냐고. 일단 외워야 고민도 하고. 그지? 예. 어, 요게 이제 가고 이제 여기서 내는 게 늘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그지?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을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을 매매, 그대로 뭐다? 유효. 여기 핵심 단어는 뭐? 매매, 계약, 무슨 정? 약정. 내게 아니다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거 가지고 잘 낸다. 그치?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약. 무슨 약? 예약. 그치? 예약인데, 약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다. 예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 우리 민법에서 자 여러분 그죠? 본계약이 있고 예약이 있는데 예약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미리 뭐 하는 거? 약정. 그래서 요 예약은 반드시 약정이니까 반드시 무슨 계약이다? 채권계약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계약 찾는 거잖아요. 그럼 단독행위가 아닌 것 하면 계약 찾는 건데 아까 대표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인데 아까 무슨 해제? 합의해제, 해제계약하고 요 매매예약. 그거 잘 낸다. 무슨 예약? 매매예약. 근데 그럼 예약인데 이 예약은 몇 개가 있냐면 네 개가 있다. 편무예약, 쌍무예약, 일방예약, 쌍방예약 이렇게 있거든. 요 두 개, 무무. 요거는 방방. 요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요 갑과 을이 있는데, 갑이 예약을 해놨다. 요 무는 승낙 의무가 있었니?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승낙 의무를 부담. 그럼 한마디로 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승낙이 있어야 된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 근데 이제 시작을,
금방문에 누가 하냐? 편은 누가 시작하냐면 누가? 예약자가 시작을 한다. 예약자가 뭐 계약 승립 의사 표시 하면은 누가? 을은 승낙해야 계약이 승립한다. 누가 승낙해야? 상대방이. 누가 시작? 예약자. 누구만 시작할 수 있다? 예약자. 예약자가 이제 내가 계약 체결하고 싶어 하면 어린 무슨 K? 오케이 해야 되니? 근데 쌍은 갑이 예약을 해놔도 갑이 시작해도 좋고 어린 시작을 요거는 누구만? 예약자. 요거는 누구? 양쪽 아무나. 요 예약자가 시작하면 어른 승낙. 어리 시작하면 갑이 뭐? 승낙.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뭐가 있어야? 문은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근데 요 방은 즉시 계약 승립한다. 예? 무슨 시? 즉시. 근데 요 시작을 누가 하냐면 이런 예약자. 예약자가 시작하면은 무슨 시? 즉시. 쌍은 누가? 갑이 예약을 해도 갑이 시작해도 좋고 을이 시작해 아무나 먼저 시작 을이 시작했다면 무슨 시? 즉 을이 의사표시 의사표시 계약 승립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요거는 누구만 시작? 예약자. 요거는 누가 시작? 양당사자 아무나. 간단하죠 그지? 그러면 쌍방의 예약은 만약에 을이 먼저 시작 을이 계약 승립 의사표시 했다면 무슨 시? 즉 시. 그지? 근데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예약으로 본다? 일방 예약. 그럼 일방 예약에서는 오직 계약이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예약자. 그렇지. 그럼 이 일방은 오직 예약자의 의사표시가 시작이 있으면 무슨 시? 즉시. 그래서 예약 그럼 계약 승립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노? 예약자. 예약자가 반드시 무슨 표시해야? 의사표시해야지. 우리 민법은 무슨 예약으로 본다? 일방예약. 일방예약에서는 오직 누구 손에 달렸노? 예약자. 이 예약자의 의사표시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일방예약 완결권이란 말입니다. 예? 무슨 예약? 일방예약 완결권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 예약에서는 그럼 시험 문제 뭐를 가지고 출제하느냐 하면은 무슨 예약 완결권? 일방예약 완결권의 승질하고 가등기. 일방 예약 완결권의 승질은 1. 무슨 권? 형성권. 형성권은 두 번째, 아까 제척기간 몇 년? 10년. 세 번째, 양도 상속 가능하고, 네 번째, 채권자 대권이 대상이 되고, 다섯 번째, 무슨 등기 할 수 있다? 가등기. 끝. 그럼 시험은 뭘 가져가냐면은 여러분 민법에서도 가등기 시험 문제 낸다. 민법에는 가등기 시험 문제 낸다 안 낸다? 낸다. 등기법은 반드시 낸다 안 낸다? 낸다. 그럼 민법은 어디서 내냐면 여기서 낸다. 여기서 무슨 예약 완결권? 1번. 그럼 여기서는 자 그러면 좋다. 1번 을, 2번 갑 이름으로 가등기 해놨다. 예? 그럼 3번 가등기 된 상 소유자 자유롭게 처분했다. 이게 요거 양도인 요거 뭐 양수인인데 그럼 본 등기를 예약 완결권이라고 그러거든. 본 등기는 누구에게 청구했냐면은 예약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 완결권은 누구에게 행사? 빨리 양도인에게 행사. 그거 가지고 된다. 무슨 당시? 가등기 당시의 명인, 가등기 당시의 가등기 의무자. 이러잖아. 등기법 시간에. 여기서는 이제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가등기 이후에 예약을 한 이후에 소유자 바뀌었다. 누구에게 완결권 행사하느냐 하면은 누구? 양도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게 되게. 그게 어디 있냐면, 155페이지 맨 위에. 됐습니까? 그래서, 메뉴에 6번 예약 권리자는 예약 완결권은 의사표시만 있으면 무슨 시? 즉시. 6번 반가로 6번 계약 승립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3번 예약 권리자가 가등기를 마친 후에 예약 의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여 명의가 본등기가 격려되었다면 끊고 예약 권리자는 누구에게 완결권을 행사하느냐 하면은 뭐 예약 의무자에게 완결권을 행사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예약 의무자는 누구고 빨리 여기서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는 누구?
양도인. 이지 양수인 하면 OX? X, 그지? 그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등기를 가지고, 예약에서는. 자, 그 다음에 무슨 금으로 간다? 계약금. 무슨 금? 계약금. 계약금으로 가는데. 여러분, 계약금은 매매에서 계약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계약금은 우리 약간씩 했는데, 무슨 또?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그지?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다. 그지? 그럼, 계약, 매매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두 개. 근데, 요 계약금은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그지? 무슨 계약? 요물 계약인데. 자, 그럼 이 계약금의 성질인데, 성질. 몇 개 있노? 몇 개? 세 개. 뭐, 체약금. 어? 해약금. 어? 위약금. 요 몇 개 있다? 세 개. 해약금은, 체약금을 다른 말로 뭐, 정약금이다. 이렇게 한다, 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요거는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 일단 계약금 지불했다. 자, 그럼 좋다. 요런 갑의 집을, 을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1억에. 자, 계약금 1,000만 원 지불했습니다. 자, 중도금, 잔금, 이렇잖아, 그지? 그럼 중도금 5,000만 원, 예를 들면 잔금 이렇게 했는데, 이 중도금을 뭐라 넣어? 이행착수, 매매, 자, 매매, 이행, 시작, 착수. 여기서부터 매매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아까 있죠? 매매는 재산권 이전하고, 아까 재산권 중요하죠? 꼭 물건뿐만 아니라 무슨 권? 권리. 지상권, 전세권도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런 거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런 거 돼야 이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지. 무조건 물건 주고 돈 받는다. 그러면은 시험 떨어진다. 무조건. 그런 사람은 떨어져도 괜찮다. 와. 그런 사람이 합격하면 안 되지. 왜? 개뿔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격하냐고. 근데 때로는 개뿔 몰라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대. 이게 60점이기 때문에.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아까 재산권,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거는 매도인 재산권 말고 매수인은 뭐, 대금, 뭐가 중요한 단어? 그렇지. 금이라는 말부터 뭐, 금전. 예? 원래 전세금도 금전이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잘 나온다고, 이제. 그럼 여기는 이게 중도금, 중도금을 이행착수, 이행착수. 그런데, 그럼 만약에 계약금을 지불하면 무조건 매매가 성립했다는 증거. 그래서 모든 계약금은 이런 체약금의 성질은 있고,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약금이냐 위약금이냐인데, 그냥 계약서 적으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0만 원, 잔금 이렇게 적었잖아요, 그지? 4,000, 예를 들면 이렇게 적었다고. 그럴 때는 계약금은 무슨 금으로 본다? 해약금. 해약금은 무슨 착수 전까지? 그렇지, 이행 착수 전까지. 그 다음, 자유롭게, 그지? 무슨 업계?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게. 문제가 있건 없건 해제할 수 있게.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무슨 착수전? 이행 착수전. 네. 그럼 이제 여기서 4월 2일 계약금, 4월 15일 중도금, 4월 27일 잔금 이렇거든 해놨다고. 그럼 4월 15일이 됐는데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대게. 며칠? 4월 15일이 됐는데 매수인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더라고. 며칠? 4월 15일 됐는데 중. 그럼 4월 16일 날 됐습니까?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대출금 사업 조정과 함께 강남발 부동산 뭐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무슨 등?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매도인이 계약금 받은 거 100, 4월 17일 날 100을 상환하면서 해제하였다. 받은 만큼 얹어서 100을 주면서 해제하였다. OX. OX. OX 빨리.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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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무슨 말이고? 이행착수인지. 실질적 이행착수. 날짜는 큰 의미가 없다. 날짜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무슨 착수가 없다면, 이행 착수가 없다면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무슨 옷게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날짜 지났다 하더라도 무슨 착수가 없다면 이행 착수. 그래서 여기서 이행 착수는 실질적 이행 착수다 말이지.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변호사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법을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판으로 적어놓은 것도 많다. 지금 무슨 말 하냐? 인터넷 아니고 다 맞는 거 아니다. 그 다음 자 4월 2일 날 됐는데 4월 4일 날 정부에서 규제 완화와 함께 뭐와 함께? 규제 완화와 함께 아 이게 대출 겸 사업 조정으로 인해갖고 강남발 부동산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이게 무슨 등? 폭등. 그래서 누가 해제할 것 같아서? 매도인이 해제할 것 같아서 매수인이 중도금 중 절반도 아니고 2천만 원을 4월 5일 2천만 원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하고 매도인에게 알렸다. 매도인에게 알렸다. 매도인은 100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X. 미리 이행 착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뭐가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미리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일부 이행 착수도 무슨 착수? 이행 착수. 그거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럼 여기서는 이제 하고, 그럼 여기서, 아까요, 또 기억해야 된다, 항상. 아까, 매매 예약에서는 아까 무슨 예약완결권? 일방 예약완결권의 뭐 성질과 그 다음에 이 예약도 무슨 등기할 수 있다? 가등기. 그래서 성질과 가등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아까 해약금에서는 요 무슨 착수전까지 이행착수전까지인데 여기서 이행착수 어떤 이행착수? 실질적 이행.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매매에서 이행착수는 거의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매수인. 그럼 매도인은 이행착수는 뭐가 이행착수고 양당사정 어느 이행의 착수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 매도인은 이행착수는 어떤 게 이행착수고 등기서류 제공하는 게 이행착수지. 그럼 등기서류는 언제 이행 제공하노? 잔금일 이후에 잔금일 되었을 때 이행착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나오는데 매도인이 매매대금 이행을 청구했다. 매도인이 됐습니까? 매매대금 이행 청구했다.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해도 금방 보내도 매도인이 대금 지급 청구 소송 제기해도 무슨 착수가 아니다. 이행 착수가 아니다고는. 결국 그러면 이행 착수는 거의 누구에서 이루어진다? 매수인. 그치. 그거 기억한다. 이거 아까 그거. 한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요거 해약금에서 무슨 착수? 이행 착수하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해약금에 한 해제의 특징. 무슨 금? 해약금에 한 해제의 특징.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특징. 해제의 특징. 요거 가지고 낸다 시험에. 해약금은 해약금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무슨 착수 전까지 이행 실질적 이행 착수 그지? 그러면 해약금에 의한 해제 첫째 뭐 없이 최고 없이 둘째 무슨 회복 없이 무슨 회복 원상 회복 없이 세 번째 무슨 배상 없이 손해 배상 없이 요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배상 없이 손해 배상 없이 무슨 옷게 자유롭게 네 번째 소급표 다섯 번째 됐습니까? 계약금을
무승금을 계약금을 무한자가 수령한 자가 해제 시에는 실제로 배액을 모하면서 제공하면서 해제요서 표시하고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뭐할 필요는 없다 공탁할 필요는 없다 그지? 요 실제로 배액을 제공하면서 해야 되고 여섯 번째 짱 중요 해약금에 한 해제 배제 약정 그대로 유효 해약금에 한 해제 요 해약금에 한 해제 무슨 말이고 빨리 해약금에 한 해제 배제 약정 그대로 뭐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이거 무슨 말이고 자유롭게 못한다 자유롭게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러면 무슨 옷게 자 그럼 선생 계약금 왜 주는 거야? 계약금 이거 체약금 즉 성적인 거지. 무슨 옷게 해제 못한다? 자유롭게 해제 못한다는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짱짱짱 끝.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금으로 갑니까? 위약금. 무슨 금? 위약금. 요 위. 무슨 금? 위약금. 무슨 금? 무슨 금? 위약금. 위약금은 무슨 반? 위반. 위반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뭐라는 말 쓰노?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시. 위반 시에. 위반하면 무조건 무슨 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노? 손해배상. 그치. 위반 시 손해배상. 액의 뭐 예정 정해놨다고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 아까 요거 기억한다 중도금 주고 잔금 안 줘가지고 누가 해제 빨리 잔금 지체해가지고 잔금으로 인한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었단 말이지 해갖고 누가 해제하노 매도인이 해제하잖아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한다? 해제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돌려주고 무슨 또로 별도로 손해배상 누가 입증해야 되노? 매도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입증해야 되거든. 입증하면 아까 계약금 1,000만 원인데 뭐 1,00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1,000만 원 10분의 1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판사 입장에서 여러분 뭐 계약금 뭐 두 배 달라 그러면 판사가 야 뭐 손해난 것도 없네 집 폭등해갖고 이익 받네 그러면 한 50만으로 만족해 이렇게 해도 하는 경우도 있거든 판사는 무슨 도리? 짠돌이 그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입증도 힘들고 입증해도 또 법관이 인정해야 되는데 법관이 인정 안 하면은 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은 그 매매 계약할 때 매도인이 위반하면은 뭐 배액 매수인이 위반하면 무슨 치 몰치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이게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하고 손해배상금 무슨 배상금 손해 그러면 이건 계약금 빼고 무슨 금 중도금과 이자만 붙여서 돌려주고 계약금이 바로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요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계약금이 바로 무슨 배상금이다? 손해배상금. 그러면 매도인이 위반하면 얹어서 주고 매수인이 위반하면 뭐한다? 몰치 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 그게 무슨 금? 위약금. 무슨 배상금을 정해놨다? 손해배상금을 정해놨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손해배상으로 예정으로 한 경우는 뭐만 입증하면 바로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변하노?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 되게 뭐만? 위반 사실만 입증하면은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 손해배상금. 그러면 손해발생 사실 입증할 필요 없다. 손해발생 사실 입증할 필요 없고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필요 없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배상금. 되겠습니까? 그러면
선생, 그러면 이게 해약금인지 위약금인지 어떻게, 그냥 아까 아무런 말이 없이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했을 때는 계약금은 무슨 금? 해약금이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서 밑에 특약 조항으로 반드시 그게 들어있어야 된다. 무슨 반? 윗반 시, 채무불이행 시. 다시 뭐? 윗반 시, 채무불이행 시, 매도인은 얹어서 주고, 매수인은 위반 시 몰취한다 하는 규정이 있을 때, 그게 바로 계약금이 무슨 겁니다? 위약금. 밑에. 그러면 이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또 뭐, 이행 착수 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롭게, 자유롭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무슨 금? 무슨 금? 해약금 플러스 무슨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 승지를 무슨 께? 함께 가진다. 꼭 기억하는 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이 부당이 과다하면은, 뭐 하면은 부당이 과다한 경우 법원은 뭐는? 법원은 뭐로? 직권으로. 뭐로?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근데 이러면 너무 적다고 증액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위약금으로 한 경우는 무슨 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 그럼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아까 무슨 착수전까지는? 이행 착수전까지는 100 포기하고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또 위반하면은 바로 계약금이 무슨 배상금으로 변한다? 손해배상 한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 그럼 그렇게 아까 위약금으로, 만약에 지문에 나왔을 땐 반드시 지문에 채무불이행 시 매도인은 100, 매수인이 채무불이행 시 몰취하면 아까 무슨 금? 위약금. 위약금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행 착수 전까지 100 포기하고 무슨 오케이 자유. 그런 말, 그냥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순수한 무슨 금? 해약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거 기억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매도인 담보 책임 들어가는데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